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오늘도 또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오늘 문장은 완벽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.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. 완벽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어요. 완벽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.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 더 써볼게요. 이번에는 붓끝으로 최대한 얇고 두껍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써봤고요.
이번에는 제노펜으로 오랜만에 한번더 써볼게요. 제노펜은 이제 눌렀다, 힘 뺐다 하면서 강약 조절이 조금 더 쉽게 되는 펜이에요.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제노펜으로 한번 써봤습니다. 이렇게 두껍게 쓸 때는 펜을 꼭 누르고 얇게 쓸 때는 최대한 붓끝으로 살살 쓰면은 충분히 이거는 쓰실 수 있어요. 그냥 쿠레타케 붓펜보다 분모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. 다이소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구매하셔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캘리그라피 쓰시면서 좋은 글도 써보시면서 힐링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.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 좋은 날 되세요.